자, 그럼 정신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정신 상담은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종 모집 인원 그리고 경쟁률에 따라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상담 학생은 항공 정비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5.8등급, 수능 평균은 5등급이고요. 희망 대학은 가군으로 가톨릭 관동대 항공정비학과, 나군으로 원광대 디스플레이 공학과, 다군으로 원광대 기계공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3 수험생 요번에 시험 본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6.5등급, 수학 5.4등급, 영어 5.3등급, 과학 6.1등급으로 평균 5.8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과영 5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7등급, 생명과학원 4등급, 지구과학원 6등급으로 평균 5등급이네요. 자, 오종훈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 그리고 수능 점수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연계 예상 석차와 누적 백분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예, 학생이 이제 예상 성차를 살펴볼 때요. 올해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영어가 절대평가로 등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 국어, 수학, 탐구, 세 경력 기준에 말씀드리는데요. 국어, 수학, 탐구 표준점수 학계는 310점으로서 이 부분이 이제 자연계 과탐 응시자가 약 2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약 12만 등 정도 해당되고요. 자연계 상위 누적 50.8%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대에서 영어 2등급이 좀 점수 상승률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경기 천안권 소재 대학 지원선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 정시 지원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보통 학생의 표준점 310점대 받는 학생들의 대략의 뭐죠? 영어 등급을 받는 걸 보면 2등급도 있지만 3등급 받는 학생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2등급 받는 성적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이 이제 수학 가형을 봐서 점수가 102점에 100분의 40일 나왔으면 이게 딱 중간 정도 석차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가형을 봤을 때부터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비해서 생명과학 1이 표준점수 58에 170이 나와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학생한테 좋은 도움이 될수 있고요. 국어 영역도 자연계 기준이지만 표준점수 108에 99점 나와서 동점자 대비 조금 성적이 좀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탐도 상위 한 과목 반영하는 쪽 대학으로, 또 영어 2등급을 좀 살릴 수 있는 대학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는데요. 김형준 선생님, 네. 정시 지원할 때 대체로 안정권을 가나군으로 정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특별한 이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흔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이 가군과 나군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가나군에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선호하는 대학이 몰려 있기 때문이고, 또 다군은 또 생각외로 그런 희망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가나군 외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린다고 생각하고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비가 또 가나군은 또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다군에 비해서는. 그래서 두군 중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안정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시 상담 평가 기준 말씀드릴게요. 수능 시험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향, 그리고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적정, 그리고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보다 높으면 안정으로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종훈 선생님, 우리 학생 작성한 상담 신청을 살펴보셨을 텐데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한 진학 가능성, 그중에서 주목해야 할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이 예, 있을까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가군에서 가톨릭 관동대 항공정비학과하고 나군에서 원광대 공대계열 쪽 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점수가 예를 들면 기대만 안 나와서 합격 위주로 점수대에 맞는 아마 대학을 찾아본 것 같고요. 항공정비학과는 대체적으로 실속 있는 학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항공정비학과를 가톨릭 관동대로 보면 학교 일종 뭐죠? 특성화 사업으로서
올해 신설한 학과입니다. 이과가 그러니까 항공정비학과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신설한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합격선을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년도 한번 선발 안 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주변권 경쟁 대학들의 항공정비학과의 그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 현재 받는 점에서 조금 이제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또 원서 넣어볼 수 있는 상황은 돼서 일단 주목할 과는 가톨릭 관동대 항공정비학과를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광대 공대계열은 학생의 점수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톨릭 관동대에 대해서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화면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원 가톨릭 관동대 항공정비학과인데요. 모집인은 6명이고 올해 이제 신설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집인 6명이라는 것은 최초 정시 모집인을 봐야 되고요. 수시에서 2월 될 수 있는 인원이 내년도 1월 6일 날 발표될 예정이니까 6명보다 더 많아지는지를 그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100%로 전형하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영어 20이고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중 자단 두 과목을 택하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40씩 반영합니다. 100분위 반영이고요. 수학 가형에서 10% 가산점이 붙고 한국사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지원 가능 성적은 현재 카톨릭 관동대 항공정비학과 기준으로 봐서 영어 3등급 기준의 국수탐 태기 평균 100분위로 6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학생의 점수대로 보면은 이제 현재 53.8 정도 100분위가 약 54 정도 생각했을 때 60보다 조금 상당히 점수가 6점 모자란단 말이에요. 다만 영어 2등급이 되어서 점수 상승 요인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상향전으로 보이고요. 참고 삼아서 이과가 신설학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를 비교해봤느냐 했을 때는 중원대학교가 이제 충청권에 있는 학교인데 중원대학교 정시과군 작년도 경쟁률이 5.17대 합격자 평균 100분위가 71 정도 됐습니다. 하이 커트라인 정도 되면 67 정도 됐으니까 네. 학생의 점수에 조금 못 미치긴 해도 한번 그래도 상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을 살펴볼게요. 오종훈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공개합니다. 가군으로 중원대 항공정비학과, 나군으로 가톨릭 관동대 항공정비학과, 다군으로 원광대 기계공학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오종훈 선생님 먼저 가군에 중원대 항공정비학과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학생이 희망한 그 대학하고 학과 가운데 정비학과가 있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항공정비학과를. 네. 네, 전국적으로 사실은 5개 정도 대학이 모집하고요. 한소대가 가장 그래도 높은 합격선을 유지하고 그리고 중원대학 그다음 초당대도 있고 몇 군데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중원대를 저희가 한번 추천해 봤고요. 다만 학생이 또 희망하는 학과 중에서 전기공학과도 학생이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현재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지만 전기공학과 정도에서는 지방권 대학 가운데에서 학생이 이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 대학이 적당히 나오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항공정비학과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지망한 대학에 나와 있어 갖고 네. 일단 추천을 해봤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항공정비학과가 수능만으로 전형하는 건 아니고 수능과 면접을 같이 전형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추천해 봤습니다. 네. 자, 나군의 가톨릭 관동대 항공정비학과는 방금 전에 또 예. 설명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군의 원광대 기계공학과 추천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군의 원광대 기계공학과 화면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이제 2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광대 기계공학과 최초 모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시에서 2월 되면 제법 많아질 걸로 보고요. 작년도는 모집인 5명에 9.6대 되었습니다. 수능 100% 전형이고요. 수능 반영 영역을 보시면 국어 수학이 이제 33.3이고요. 영어 16.7, 탐구 16.7입니다. 가형 가산점 10%가 붙습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요. 지원 가능 성적을 말씀드리면 영어 3등급 기준에 국수탐 314점 정도 됩니다. 학생이 현재 대학 수능 한전 점수는 그 대학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76.2 정도 되는데 지금 학생의 가형 기준에 받는 점수가 지금 310점이잖아요. 가형 가산점도 있고 또 영어도 2등급 점을 네. 고려하면 적정 또는 안정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항공정비하고 항공운항과가 있는데 카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항공운항하고 다른 학교 항공정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과가 더 점수가 높은가요? 그거는 대체로 항공운항은 보통 저기 조종사를 네. 키우는 쪽이어서요. 항공운항은 상당히 높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죠. 항공대를 보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국항공대 네. 거기가 점수가 제일 높고요. 한서대가 높고
다른 지방대학들 경우에서도 운항학과를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제법 높고요. 운항학과는 제법 높은 정도 학습선 유지하고 정비학과 그 다음 선입니다. 그 다음 선인데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대학별로 취업이 아주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네. 한서대가 그중 높은 쪽에 들어가고 중원대가 그 다음이고 초등대가 그 다음 라인이긴 한데 그 정도 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의 점수대로 보면은 중원대가 조금 약한 정도고요. 네. 중원대 아래 정도에서 상공정비과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취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취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자연계 이공계 학생들 가운데 지원자들 가운데 중위권 학생들이 그쪽을 많이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100분위는 대체적으로 70에서 80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시고 좀 낮은 학과는 그보다 낮은 대학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호서대 전기공학과나 그쪽 공학 계열은 저희 아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보통 안정권으로. 전기공학과는 이제 워낙 대학마다 전자, 전기, 기계공학과 다 있습니다. 지방권마다 다 있어갖고 원광대도 저도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나군의 배제대가 대전의 소재대학인데 배제대도 가능하고요. 가군에서도 보통 천안권이라든지 충청권 대학의 전기공학과는 그래도 학생이 넣어봤을 때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다만 네. 이제 지금 세세하게 찾아보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모집 요강하고 작년도 입시 결과 봐야 되는데 적어도 지방권에서 전기공학과를 찾게 되면 원광대 정도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대학이 제법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저희 네네. 아이 성적으로 계명대 전기에너지공학부가 가능한지 그쪽은 이제 평균 등급이 찾아보니까 4등급이거든요. 보통 계명대면 대고소재대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공학과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명대로는 제가 뭐 지금 사전에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네. 조금 상향으로 보이는데 좀 자세한 것은 이제 입시 결과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입시 기간별로 모든 학과에 대해서 배치 점수를 쭉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점수 보시고 작년도 입시 결과 참고하면 네. 가능성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희가 이제 알아본 거를 네.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모르던 부분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예.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 세워보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추천대학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주요 입시정보 시간입니다. 주요 입시정보 첫 번째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수학 나형을 응시한 자연계열 수험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자연계열 교차 지원 허용 대학들의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목해야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은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응시자 인원이 2만 970명 감소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수학과형 응시자는 소폭 감소하고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는 소폭 증가해서 자연계열 인원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자연계열 중위권 학생들이 수학과형을 응시하지 않고 수학나형을 응시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자연계열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 대부분은 자연계열 모집 시에 수능에서 반드시 수학과형에 응시해야 하고요. 수학나형에 응시하고도 자연계열 학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학은 국민대와 숭실대 등 일부 대학으로 한정돼 있어서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선택할 전공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려해야 하고요. 교차 지원이 되는 학과에는 가산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산점까지 꼼꼼하게 계산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정시 지원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중에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가 있는데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표준 점수 대신 백분위에 의한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변환 표준 점수란 탐구 영역 과목 선택에 따른 난이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각 대학별로 표준 변환 점수가 수능 성적 통지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정시 원서 접수 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다수 상위 대학들은 통상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는 짧게는 5일, 길게는 보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표준 변환 점수표를 발표하는데요. 상위 대학 중에 동국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능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표를 수능 성적 발표 당일에 공개했습니다. 표준 변환 점수표가 확정되면서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수능 성적 산출 서비스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발표된 수능 성적의 분석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표준 변환 점수를 내놓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서 지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서 마지막까지 유불리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